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. 그러면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. 어머니 보시기엔 괜찮은데 아이들이 나 너무 힘들어. 난 친구가 없어. 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. 예, 근데 처음으로 그래도 아이들이 노는 걸 좀 관찰하시면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너무 양보만 하는 경우. 두 번째로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.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데 친구네 집에 가거나 친구가 놀러 와도 잠깐은 노는데 그다음에 혼자 책을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걸로 혼자 놀아버리는 경우. 아니면 처음부터 초대해놓고도 자기 혼자 책 보고 게임하느니라고 친구하고 별로 안 노는 경우,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친구들이 놀이에 껴주지 않는 경우,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좀 충동적이어서 인과관계, 맥락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, 또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있으면 괜히 이렇게 저기 친구들한테 힘들면 같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, 제가 나 힘들게 했어, 나 속상해 라고 자꾸 엄마한테 이르는 아이들. 아니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놀고 있을 때 와서 엄마, 나 지금 이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친구한테 말 좀 해주세요. 하고 오히려 말을 좀 부탁하는 경우. 이제 이런 경우들이 친구들하고 노는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,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